예예. 해동해야 되죠. 네. 기름 두르면 물 생기죠. 예. 이 연기 기침 나오시죠. 기침이 너무 많이 나고 지금 사방팔방 기름이 다 튀어갔고요. 지금 기름 종이가 스티커처럼 붙고요. 자 바닥도요. 지금 스티커처럼 기름 종이가 눌러 붙고 있는데 우와. 아니 이것도 나중에 청소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생선 굽는 거 너무 싫어. 네. 근데 생선은 드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잘 그래 구웠더니 세상 이렇게 조용하게 예예예. 아니 판이 싹 돌아가니까 예. 먹을 생선 올려놓고 이것도 너무 좋지만 네. 일단 연기 냄새, 네. 기름 튀는 거 걱정을 확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요. 아니 그리고 뒤집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고요. 또 네. 하나 좋은 게 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어머나! 요 깡깡 얼린 바로 고등어입니다. 요거를 해동시킬 필요 없이 여기에 자익을 위해 그냥 떡하니 올려놓으시기만 하시면 우와. 해동 안 하시고 바로 조리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요렇게 요렇게 네. 요렇게 해동과 동시에 구워지는데 자 기름 안 들었어요. 네. 근데 어느새 겉과 속이 촉촉하게 이렇게 구워지니까 네.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오메가3 많다고 하니까 드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아이들 방학인데 먹여야 네. 되잖아요. 예, 예. 이렇게 편하게 구워드시면서 네. 자 설거지는 남편분이 해주세요. 자 바로 이거면 여러분 이 코팅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. 열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물행지로 이렇게 닦으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설거지할 때도요 아주아주 아주 편하게 그냥 뽀드드드드다 할 정도로 설거지가 너무너무 편해요. 설거지 끝났으면 다음 요리 해볼게요. 네네네. 다음 요리는 튀김 요리인데요. 네네네. 정말 좋은 게 요즘에 건강 생각하셔서 네. 돈가스 하나를 튀기더라도 기름 안 들었으면 좋겠다. 예. 그래서 따로 튀김기도 구입하셨죠. 예. 자 자익을 위해서는 기름 두르지 않고 이렇게 치즈 돈가스가 예. 이거 맛있게 튀겨져요. 이게 두툼한 지금 돈가스이고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정말 제대로 됐습니다 지금. 근데 네. 더 좋은 건요. 네. 이렇게 우리가 치즈 요리 있잖아요. 네네네. 오븐 오븐에서 했던 거. 이런 것도 쭉 늘어나는 이 느낌 보시면서 자 오븐 요리, 튀김 요리가 한꺼번에 되고요. 네네네. 창민 씨 예. 오늘 처음 들어오셨으니까.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. 맛있는 거 드릴게요. 그렇죠. 자, 대한민국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딱 들어왔는데 군만두 기름 안 들었어요. 예, 기름 안 들르고 한 거예요. 이거. 어머나. 저는요. 바삭바삭. 소스가 들려요. 그래서 만두 소스는요. 네. 촉촉하게 너무너무 잘 들었나요. 그러니까. 아니 이 편한 맛있어. 요리를 하는데 네, 네. 뒤처리까지 간단하고 네, 저희가 네. 핸섬은 판 3개잖아요. 네, 네, 네. 자 양면팬을 어목한 부분으로 딱 돌리면 네. 바로 볶음판으로 변신. 야. 이거는 버터입니다. 버터 네. 한번 녹여볼까요. 네, 네. 자. 잘 녹는다. 잘 녹는다. 자 아이들 좋아하는 김치볶음밥. 네. 사실 방학이지만 반찬이 없을 때는 네. 이렇게 볶아먹는 게 최고더라고요. 대한민국 국민들은 밥찜이에요. 밥찜. 그렇죠. 네. 그리고 더 좋은 건 자익은 이 판에다가 이렇게 꾹꾹 누르면 네. 철판 볶음밥처럼 눌러붙으니까 네. 요것도 한술 떠보세요. 자 여러분 외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집에서 외식한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매일매일 드실 수 이거 식당 위에서 다 해서 바로 드실 수가 있는 거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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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정말 알알알알 버터가 꼭 잘 비어져. 근데 사실 볶음 요리는 주변에 튀는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네. 먹고 나서 요리하고 나서 치우는 게 더 많았지만 그렇죠. 자익은 뭐 튀는 거 연기 냄새 네. 걱정 확 줄일 수 있고요. 그렇죠. 자 무엇보다 좋은 건 노을백이 고기를 집에서 네. 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다. 네. 이러니까 자익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네. 고기까지 구워서 드실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잘 보세요. 기름이요 네. 밑으로 미끄러지듯이 그냥 쏙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고기는 네. 맛있지만 기름은 좀 빼고 싶다 하는 게 요즘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구워서 집에서 네. 네. 간편하게 드시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그냥 차돌베기가 너무너무 잘 익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. 우리 고객 여러분들 지금 아마 고기가 땡기실 시간일 겁니다. 이렇게 부추에 싸갖고요. 부추에 싸갖고 이거 바로 해갖고 쏙 어! 아우